혹시 문이 닫혀 있어? 문이 닫혀 있어요, 지금. 원래 문 열려져 있었는데. 아무도 안 계세요? 막걸리 여기 놔두고 문을 열어놓은 태로 내가 다시 와보자. 막걸리에다가 문을 일부러 열어놨어요.
문 닫혔어요. 문 닫혔어 지금요. 그때 내가 문 열어고 갔는데 여러분들 막걸리가 없어졌어요 지금. 문 앞에 놓고 간 막걸리가 없어졌어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주무세요. 주무시나요? 주무세요. 주무세요.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저랑 얘기할 수 있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저 방송하는 사람이에요. 선생님 얼굴 안 나오니까.
일부러 아니느라. 잠든 거 아니에요, 절대로. 잠든 거 아니에요. 일부러 아니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불을 열어보려 했는데 이불이 그 벽돌로 고정이 돼 있어요.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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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저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경찰도 아니고요. 선생님이 걱정돼서 왔어요. 선생님,
거쳐 갈게요. 안경을 끼시네. 저 갈게요.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어떻게 해놓고 왔냐면, 일단 전문을 열어놓고 왔어요. 이번에는 그냥 닫고 가는 건데요. 저번 왔을 때 문을 열어놓고, 원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었는데,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. 근데 저번 주 일요일이 추웠어요. 제가 저분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어요, 사실. 근데 저번 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. 저 안에 계신 분이 아마 닫았을 거예요, 아마. 감사합니다.